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이런 것들 큰 대형주들이 IPO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이제 초반에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IPO 할 때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일정 기간 안 팔겠다 이렇게 네.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호회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약속한 기간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한 수급 측면에서 좀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네. 그 의무 보호하야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짧게는 15일, 그리고 네.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확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부터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풀렸고요. 오늘 카카오 오늘부터 시작으로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차례로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이제 마친 그런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IPO 시장에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분들도 어쨌든 이익 실현을 하시고 싶어 할 텐데 이 기관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일정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호회수가 풀렸을 때그 후에 주가가 어떤 흐름이 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 네네. 어떻게 될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좀 같이 다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제 보호예수가 풀렸는데, 사실 그 지난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로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이제 털어내는 바람에 사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에서도 매도 리포트처럼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가 마침 또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4% 하락한 것으로 해서 지금 사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좀 고평가됐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가까이, 30몇 조인데, 네네.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3분의 1 갖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시가총액이 6조니까 네. 좀안 맞는 안 얘기죠. 맞는 약간 그다음에 이제 KB금융지주 같은 데가 한 20조 되는데, 네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혁신기업이긴 한데, 사실 플랫폼은 카카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좀 작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볼 때는 좀 비싼 거 아니냐 비싼 거 생각하는 아니냐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군요. 그래서 금요일 이제 이번 주 10일에는 이제 크래프톤의 1개월 확약 물량인 96만 6,400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는 전체 기간 배정 총 물량 중에 16.9%고요. 그리고 다음 주긴 한데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8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6개월 확약 물량인 393만 8,100주가 풀립니다. 이제 기간 배정 수량의 30%나 되는데 뭐 SK케미칼 지분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그래도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가 되면서 10% 정도 이렇게 하락했던 이게 적이 있었는데 또 같은 SK로 봤을 때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하이브도 사실 이제 같이 블록딜 해제 블록딜이 아니라 그 의무 보유 예수가 풀렸을 때 오히려 올랐던 적이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기관들이 봤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보호해서 물량이 풀릴 때 주가가 많이 올라 있거나 고평가돼 있다고 하면 기관들이 팔 거고, 네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새로운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 기억으로 하이브 같은 주식들은 네네. 보호해서 물량이 있었던 기관도 있지만 그 전에 워낙 그 세컨더리 마켓에서 프라이빗 에쿼티나 벤처 같은 데가 들고 있는 원래부터 들고 있어서 보호해서 안 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상장 이후에 아마 좀 주가가 눌렸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튀어나갈 수 오히려 있지 올라갈 수 않았나. 네, 있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거나 뭐 수급에 부담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별 영향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할까 싶네요.